저희는 오늘 또 야시장 갑니다. 찐 로컬 맛집인데. 찐 로컬이 아니야. 그냥 후익광이라고 24시간 하는 야시장이 있어. 아, 24시간 야시장? 그니까, 저기, 후익광이라는 한 게 잘못하는 게 차이나타운으로도 알고 있는데, 차이나타운은 따로 있고, 지금, 형님, 여자친구, 이거 왔어요. 오기로 했거든요. 내쳐갖고, 저 오! 서디카! 서디카! 서디카입니다. 이름은 비어예요, 비어. 맥주. 그 철자 똑같아요. My name is 하. 한, 형님 집에서 한 20분 정도 촬영으로 왔는데요. 이 시장이 24시간 운영된대요. 형님, 그때 갔던 그 시장보다 여기가 규모가 더 커요? 여기 블록 자체가 통이야. 여기서부터 쫙 끝까지. 와, 또 거기서 또 들어가고. 야, 이거 밤이 늦었거든요. 한 10시 반 됐는데 사람도 바라보라고 해. 과일 좀 사라. 여기 과일 가게 있어. 사라고 하면서 가면 어떡해. 아니, 딱 여기 내려오면서 사면 되지. 예, 수박. 난 언니 수박. 이 앞에 촬영들 보이시죠? 아, 이게 주차장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사이사이에 있어, 주차장 건물. 야, 이 아쉬운 밤에 사람들 막 뭐야 이게? 여기는 해가 지지 않는 동네야. 아, 딱 멋있다 그 멘트. 24시간. 그 멘트 진짜 멋있다. 저 안쪽에도 이렇게 쫙 있어. 오, 정말. 여기 안쪽에도 있잖아. 이게 다가 아니라요. 이게 지나 다니 보면 이렇게 사거리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골목 안에도 상점들이 쫙 있어. 후웨이깡 웬만한 사람들 다 와봤어 볼 테고. 후웨이깡. 어, 후웨이깡. 후웨이광. 입장합니다. 어, 그치 볼까? 비어 그치 볼까? 우와. 아니고 지금 평일 오후 이제 11시 접어들거든요. 오호, 이걸 먹는다고? 지금 우리 뭐 먹는 거예요? 까이양. 이거 뭐라고요? 까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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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을 통 숯불 치킨. 숯불 치킨이래요. 숯불에 구운 치킨. 오호. 여기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어. 마지막이래, 마지막. 오, 오케이. 와, 너무 좋다. 오호. 이거 카오 카무. 카오 카무. 쿠파. 이렇게 중국분들 한국말을 해. 에어컨 있는데 너무 싸요. 근데 왜 여기서 먹어? 저희도 저희가 좋으니까. 가격 같아요. 후기들은 에어컨을 싫어해. 마음대로 막 달려 먹으면 돼. 그러니까 그거죠? 샐러드바. 형님, 너 뭐, 저는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야, 일단 밥하고 몇 마리 싶네, 야. 어, 밥하고 몇 마리 싶네. 자기야, 먹냐? 국밥 먹어볼래? 아까 이거? 밥. 밥도. No rice. 이런 데 오면은 여기다 잘 오는 건 안 돼. 응? 오는 건 안 돼. 아, 그래? 아, 안 된대요. 바로 우리나라 좀 충분하지가 않아요. 저 불게가 없어요. 주문하세요. 나는 뭐 몰라. 알았어, 선생님 시켜요. I like. 이거 영어로 뭐죠? 오이가. 그리고 he doesn't want to put too much information at once. 이게
제가 뭐 들었거든요. 이게 콩, 주비콩, 충비콩 같은 제가 들었어요. 물어봤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응?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시 질문. 모닝블록인데 베트남에서밖에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야, 조금이다. 이슬람이스터. 이거 모닝블록이에요? 중심자라고 하잖아. 정말 이거 중심자. 이거 아니야? 허리돌이 비싸해. 이게? 어. 아, 이거 이거 뭔지 같아. 공신제 맞으면 진짜 맛있는 거야. 식감이 내는 게 피클로만 거. 김치 중 아니야. 그 맛. 아니 태국 스타일의 김치라고 보면 된다. 아, 태국 스타일의 김치를 만든 거.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대충 만든 거고. 괜찮아? 그냥 대충인데. 머리걸이. 진짜 보. 그래서 이거 김치. 아, 이게 김치고 이거 그냥 뜨거. 식당이요.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래요. 이 식당 이름이 뭐예요? 쓰리차이? 쓰리차이. 소리 나마스테.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미호가 너 이런 거 뽑을 수 있어? 하는데 하라고 놓고 놀랬어. 이렇게 딱 해서 아 사놓습니다. 이거 뽑은 거 봐. 아니 세더라고. 알로이 여기 비어 형수님은요 파티나 이벤트 그 기획자예요. 한국에도 수업은 능대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일 때문에 했는데 그리고 패션 관련한 디자인 업무도 한대요. 그래서 집에 옷이 몇 벌이죠? 저기 하면 안 돼? 요 이마 아유 몰려 How many of your clothes do you have? 그러니까 한 벌 있을까? 집에 옷이 한 1000벌 있고요. 그것도 가면 한 번. 명품으로. 누가 한 200개 있지, 하나에 이런 거. 근데 안 하고 다 필요해. 형, 진짜 가혹한 뭐? 가혹한 뭐? 카모가 보인다. 아니야. 아, 카모가. 차가 풀리더라? 보인다. 아, 다리. 다리. 그렇지. Fear. Did you watch my YouTube movie? 네. 아, Fear. 비어가 보였다 해도 종중이한테 그 비디오 사태도 넣지야 마음 느낀가? 마음 느낀 거 좋았어. 재밌었어요? 방금 먹은 이 식당은 저기 비어가 쐈어요. 눈이 많입니다. 저보다 한 살 어린. 야, 뭐야? 야, 이거 장난 진짜 잘한다. 이 식당 24시간인데요? 형! 방금 이 식당이에요. 레이디볼 커플들 진짜 많이 나왔어. 여기 레이디볼 많습니까? 네 많아요. 나 이 식당 올래. 어? 저기 얼마 안 되면 저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돌아가자. 먹어. 오케이? 오케이? I like watermelon. 어? 여기 있네. 아니야, 아니, I'm Korean. Hanti, H-A-N. Hanti. T. Okay. I have also YouTube channel, but I can't get it. Okay. Yeah. Thank you.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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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a. 목살! 한국을, 비어가 한국을 그 업무차 때문에 여러 번 가봤대요. 한국 되게 좋아해. 그리고 한국 남자를 되게 삐! 잠깐만, 여기 비어는 말입니다. 저 혼자 지금. 이 모든 데서 땀 흘리는 사람은 오늘 형 땀 안 흘려. 나만 지금 흘린 거지. 시장 근처인데 규모가 엄청난데요. 나 2층 너무 불쌍해. 사와디까. 남자거든요? 팔뚝에 털이 많은데.
자, 우리는 어디론가 갑니다. 2차로. 와, 뭐야? 뭐? 잘 보러 가는 거 저요. 니에 아니, 나는 통수박을 좋아해요. 퍼먹는 거. 슬라이스 말고. 형, 레이디보이 진짜 많다. 땅 파서 레이디보이인데? 코코넛! 자, 리반! 사와디까? 와. 야, 이거 평일, 형님! 여기 평일! 밤인데, 11시쯤인데, 사람 진짜 많네? 저쪽 성, 저기, 구경, 불상인데 한 번만. 내가 볼 때, 여기 주말이면, 미어 터진다. 이 길 거울 이 길을 못 걸어. 제가 네 명 있었잖아. 네. 주말 되면 한 10명 생겨. 우와. 와, 여기 봐봐요. 이런 분위기에 갑자기 호텔들이 나타난다니까. 에이. 에이. 우리 비어 누님 건넙니다. 나도 이제 잘 건너. 이런 거. 안 쫄아. 레이디보이거든요? 돌아버리겠네. 진짜 레이디보이랑 같은 방을 썼어요?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절이래요, 절. 이게 절이라고? 절이 아니라 사당? 사당. 생겼어. 여기 와서 기도하고 목표상 찾는 사람이 많아. 사람도 엄청 많아. 뭐 자비나 뭐 관영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어디서 그렇게 해달라는 걸 기도하고 다 배운 사람은 가난을 방문하고 싶으니까. 이 중국산도 엄청 많이 와요. 저도 당첨. 이쪽에 이제 건강부에 남겨.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하긴 이해한다. 계급 사회니까 돈이 이제 계급을 벗어날 수 있게 하니까. 저기서 이제 초랑 향이랑 이런 걸 사가지고 이제 줄 서서 기다린 다음에 저 앞에 가서 글 붙이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아, 돈이 아니라 직접 음식을 이 재물. 그러니까 이 저기 뭐 절에 나온 사람들이 저걸 다 운영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저 절에서 이제 하는 사업인 거야, 쉽게 말해서. 아. 이게 이 돈이 이제 그런 거 구매하면 돈이 생기잖아. 그 돈으로 이제 절에서 사업 그걸로 이제 뭐 수리를 하든 뭐라든 밥을 사든 다야. 이게 몇 규모가 얼마 안 큰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와, 나가. 돌도 엄청 걸리겠는데? 줄이 끝이 없어. 이래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 제가 여기 한 바퀴 돌았거든요. 와, 여기 이 작은 이게 크지가 않아, 동네가. 근데 여기 그냥 좋은데 썰어놨는데.
내가 쓰러 갔는데. 거기다가 이런 거 선물 이런 거 있잖아, 공연하는 거. 사과를 쓰고 줄 거 하잖아? 안 줄 거 안 줘. 그거 그대로 다시 가서 다시 팔아. 야, 그거 봤어. 지금 노란 거 있죠? 노란 거 이거. 이거? 돈 주고 사. 저거 다시 걷어가서 팔아. 걷어갔다 팔아. 와, 아마. 근데 이게 불교가 아니라 지금 저 코끼리잖아요. 응. 엘리팟. 코끼리신. 코끼리신. 근데 힌두가 준 거예요? 중국. 인디아도 있고. 아, 참, 이게 특정 하나의 종교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종교. 인디아도 종교잖아. 거기 있는 신 중에 하나를 내가 알기로는 코끼리가 행운을 가져다 주는 그런 걸 알고 있거든. 가끔 재물. 그래서 돈 벌려는 사람은 다 그 신을 찾아가. 한 달에 보고 싶었네. 한 달에 봐. 한국으로 말하면 겁나 유명한 무당집. 그게 사업하네. 그게 범이라고. 사람들 진짜 많아. 이건 조금 거야. 기도하려고 저 바깥까지 주시는 거죠. 내가 왔을 때는 처음이야. 주말이에요. 이제 뭔 날인지 몰랐는데, 여기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줄 서는 게, 여기 몇 골, 이렇게 꼬여서, 저 바깥까지 주고. 2시간, 3시간 기다려서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좋은 꿀 뜨면 로또 가고 하잖아. 여기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거나, 좋은 꿈을 꾸거나 그러면은, 귀에다가 소원을 속삭인대요. 비어가 지금 뭘 설명해 준대. 저게 힌두신이랑 힌두 구조라고 코끼리가 제 종자가 저 쥐가 있대. 쥐? 제 지금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쥐래. 아, 저 일단 소문 듣고 하는 게 쥐다. 중자인데 제 얘기를 하면 얘가 중자이기 때문에 저 신하 부처신한테 가서 자기가 소원을 얘기한 걸 얘기해 준다. 그렇게 믿는 데. 그러니까 쟤한테 소문 걸리면은 자기 소원이 들어줄 거로 이제. 아, 쥐가 이런 의미래요. 연결해주는 역할을. 그러니까 중개인. 중개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 쥐한테 소고 할라. 여여이. 와, 엄청 많이 달라. 이게 뭐야, 이거? 형님. 야, 이거 하나만 먹어봐. 설탕 시럽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야. 자연, 완전 자연. 이게 코코넛 향인데? 이게 뭐야, 이거? 우와! 진짜 맛있어! 안 달아! 안 달아. 근데 달달하잖아. 콜레 진짜 없어? 없어. 그 달달한데, 굉장히 과일인데 고소해. 이게. 디스프로 원네임. 뭐라고? 롱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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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보면 무조건 사먹어야 돼. 우와, 진짜 맛있어. 이거 얼마예요? 30만. 1200원? 이거는 과일 안 좋아하는 사람도 먹을 수밖에 없어. 윤서가 이걸 좋아하는 게. 이야, 이거는 어떤 느낌 하면 과일이 과일인데 열어먹는 느낌이야. 이게 단맛이 굉장히 오묘해. 봐봐, 이거 꽃게기 편지잖아. 이게 도둑배우가 이런 야시장가잖아. 250바트, 300바트. 여기는 400바트죠. 동남아 오시면요, 길 가다가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거의 연잎에 싼 게 있는데, 무조건 사드세요. 무조건 사드세요. 그게 무엇이든. 무조건 맛있어요. 와, 너 엄청나게 많아. 이름 채워줘요.
나갔다 왔는데. 대국집 밥국이요. 여기는 과일로 디저트를 만들어 먹어요. 그 연근을 이걸 디저트로 먹더라고요. 드세요. 차이나가 네, 중국에서 출발한 프랜차이즈인데 이게 빙수집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유명한 설빙 그 부분 아니고 그냥 서민용 젓과 코코넛. 코코넛? 자, 먹어볼게요. 아우, 안 가도 그냥 초! 하나도 안 설탕 맛이 아니라 과일 맛이야. 코코넛. 이거 코코넛 very 비싸. Very 비싸. 그냥 너무 코코넛 20만. 여기 코코넛 200만. 네. Sticky rice. 지금 제 뒤에 보이시죠? 이 아가씨. 이 아가씨 보이시죠? 이 아가씨 지금 부부를 시켜갖고 대국집은 안 달아. 과일 가게 포르투샵 거리가 있대요. 거기 가서 과일 사서 집에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는요 그 아까 밥 먹었던 그리고 디저트 빙수 즐겼던 그 시장에서 지금 외곽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구역이 되게 전문화되어 있어요. 어떤 데는 해산물, 어떤 데는 과일 가격인데 과일 가격이 똑같은 걸 파는데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몇 걸음만 걸어도 10바트씩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형님, 여기가 과일 가게죠? 그러니까 과일 밀집죠. 맞아. 이게 50바트 맞아요. 수박 두 개. 형, 나 두 개. 형, 그 줘요. 한 개 50바트. 아니, 다 맛있어. 그거 안 해도 돼. 한국처럼. 안 해도 돼. 무조건 다 맛있어. 그래도 신선한 수박으로 불러야지. 예. 와, 과일 가격 엄청나게 크네. 이게 예전에 그 남이 나한테 먹어보라고 준 거예요. 이게 생긴 건 이래도 딱 먹어보면 망고 맛이 나요. 이게 뭐예요, 이거? 망고 베이비? 그 내가 이거 베이비 망고냐고 내가 그랬거든. 형님, 그게 다 맛있어요. 아무거나 사면 돼. Anything. 두 개. 돈 드렸죠? 두 개. I try this one, man. I compare. I'm telling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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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telling you
같은데? 리치? 리치 그러니까 이거 한국에서는 나 까맣고 보라색 못 봤는데 원래 빨간 거구나. 리치 람부탄 이 멍게 같이 생긴 람부탄 코코넛 Should I buy some green grape for some meat? 아니 하나 여기 120원 애들 좋아하는 거 사요. 역시 현지인들 같이 여기 이렇게 전통시장 오면 쇼부 잘 봐. 지금 여기 비어가 쇼부 보고 있습니다. 탈선 플로트 이제는 집으로 복귀합니다. 형 시간 지금 몇 시예요? 12시 반 다음에 뵐게요.